아무도 놀라지 않죠. 대디아에 뭐가 놀라지 않냐면 여름에 따뜻함이, 태양의 따뜻함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보니까 형사고요. 행복하게 만든다는데 놀랍지 않죠. 그러나 날씨의 상태가 가지는데 다른 더 놀라운 효과를 영향을 갖죠. 우리의 정신적인 삶에 비 오는 날씨는 만드는데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? 다시 형용사가 보호를 썼습니다. 어떻게 만들어? 자기 형성적으로 생각이 막히게 만들죠. 위치가 고공용이죠? 아무래도 정책 공용이겠지? 네. 그래서 단수직으로 했죠? 네. 인턴이고요. 그러면 그 대가로, 그 결과로 향상시키는데 뭘 향상시켜? 우리의 기억을 향상시키죠. 한 연구에서 사람들이 기억한 거야, 가게 특징을 기억한 거야, 뭘 가지고 기억했어? 더 커다란 정확함을 가지고 기억했죠. 비 오는 날에. 뭐보다? 태양이 빛나는 날보다. 사람들은 뭐 하는 경우이냐면, 낙관적으로, 낙천적으로 되는 경우 있죠? 밝고 따뜻한 날에. 그래서 주식시장이 뭐 하는 경우 있어? 상승하는 경우 있죠? 미세하게. 어디서? 아니, 좋고 태양이 비치는 날에, 날씨가 화창한 날에는 상승하죠. 반면에, 더 추운 날은 프롬프트. 자극하는데, 짧은 하락을 자극하죠. 얘가 동사하고 얘가 주어고 도체요. 관계가 그러나 더 놀랍죠. 근데 뭐와의 관계야? 날씨와? 날씨의 변화와 우울증. 그리고 우울증 사이에서의 관계가 더 놀랍죠. 도시의 문장. 만약 연구가 보여주는데 대대를 보여주죠. 뭘 보여줘? 사람들, 어떤 사람들? 계절적으로 영향받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더 좋게 느낀다는 거죠. 뭐 왜? 밝은 태양빛에 대한, 햇빛에 대한 노출 이외에 더 기분 좋게 느낀다는 거지. 계절상 정서상